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것을 할 것이냐? 400메가 이하의 영상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들어주면서 400메가바이트 이하의 영상을 한번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MP4 화질로 되어 있고, 3840 곱하기 2160이면요. 울트라 HD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높은 화소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거를 한번 빠른 설정을 통해서 설정을 바꿔주고 인코딩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설정을 먼저 클릭해 주겠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요구하는 파일 형식은요, MP4입니다. MP4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코덱은요, H264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대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두시면 되고요. 비트 트레이는 클릭을 해 주시면 되고요. 프레임 레이트 변경을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사이즈는 1920에 1080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두겠습니다. 오디오 코덱 같은 경우는요, AAC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오디오 비트 트레이는요, 정말 영상이 길다 그러면 더 낮은 숫자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128 정도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타로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비디오 비트 트레이를 파일 크기에 따라 자동 설정을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다 390 정도를 적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400으로 앉았습니까? 400으로 딱 적게 되면요, 400을 약간 넘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90으로 적어주시는 게 적당합니다. 이 상태에서 설정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출력했을 때약 390메가바이트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비디오는 1920에 1080, 그리고 비트 트레이도 줄어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인코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코딩을 했을 때 분명히 영상의 화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강의를 시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인코딩해주면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영상을 인코딩해서 업로드를 하면은 학생들이 원활한 시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물론 EBS 온라인 클래스가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영상 업로드가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EBS의 이 최소 요건을 맞춰줘야지만 영상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 점을 숙지하시고 영상을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완성이 되면요, 한번 영상 제대로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딩을 지금 마무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량에 지금 딱딱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영상의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한번 실제 그 영상 정보를 확인해 보면서 비교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변환 전에는 945메가바이트였던 영상이 영상 변환 후에는 390메가바이트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확장자는 동일하게 MP4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선생님들의 원활한 영상 업데이트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